흙은 결국 항상 나를 달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늘 그를 물레 앞으로 이끄는 흙. 때문에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평생을 흙과 함께한 도예가 권은주, 그의 인생을 만납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순창. 장류의 고장답게 이곳에선 옹기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친숙한 빛깔과 모양의 옹기들이 이마를 마주한 이곳은 오늘 주인공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도에 가면서 옹기 체험관장을 도맡고 있는 권은주 작가. 그는 옹기부터 백자, 청자 같은 도자기까지 흙으로 다양한 작품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형이라고 그래요. 정형 과정. 도자기나 옹기 같은 경우는 빚으면서 마르면서 수축이 되고 또 가마에 들어가서 수축이 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를 맞춰주지 않으면 원활하게 수축을 하지 못해서 제가 터지는 거죠. 보통은 정형 과정을 통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는 요즘 조각칼이 지나간 결을 살려 옹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옹기 주병이 왠지 더 멋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뭘 만지고 고치고 막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물레 돌리는 거 있죠. 물레 돌리는 걸 화면상으로 한 번씩 보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술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굉장히 기뻤어요. 그때 제가 만나는 순간. 화면 속 물레에 반해 도예가의 길에 들어선 청년은 이윽고 고려 청자 재현에 헌신해온 무형문화재 조기정 선생의 이수자가 됩니다. 청자를 먼저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청자를 먼저 시작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열심히 가장 첫 번째가 물레 성형이거든요. 이렇게 김을 만드는 성형인데 그것을 한 그런 것을 초기에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다리면 날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의 세월 동안 스승에게 청자를 배워온 권은주 도예가 9년 전 스승이 작고한 후 고향인 순창으로 돌아와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을 좀 배우기 위해서 그 성형하시는 분 밑에서 이거를 가장 먼저 시작해요. 이거를 잘 해야지만이 완성품이 나오는 거. 이걸 잘못하면 잘못된 작품이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도자기의 모양이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흙 속에 공기를 빼내는 토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도자기의 틀을 잡는 성형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어릴 적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레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성형은 도예가의 미적 감각이 드러나는 정교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표면을 다듬는 정형 과정까지 마친 뒤 유약을 바르는데요. 초벌 구이 후에 바르는 게 보통이지만 이 역시도 그의 방식은 다릅니다. 아직 흙에 가까운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흔치 않는 시도. 다양한 빛깔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황토 부분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였던 톤을 이거를 바름으로 인해서 두 가지 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표면에 발라서 조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긁어 박지 기법으로 긁어낸다든가 하면은 이 표면은 철성분의 그런 것이 나올 것이고 긁어내거나 조각한 부분은 이제 청자나 백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무궁무진한 도자기 매력의 끝은 어딜까요?
작업에 한창이더니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권은주 도예가 긴장된 표정인데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그의 또 다른 작업 공간입니다. 종일 온 신경이 이곳에 쏠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도 그럴 게 초벌구이를 위해 가마에 넣어둔 도자기를 확인하러 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해오는 일이지만 가마 문을 여는 이 순간은 언제나 떨린다네요. 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 소리가 나야지. 툭툭툭 소리 나면 깨진 거고. 작품이 큰 거나 적은 거나 이렇게 튕겨보면 소리를 듣고 깨진지 안 깨진지 알 수 있어요. 800에서 900도 사이의 온도로 12시간 넘게 구워낸 도자기. 열을 식히고 나면 유약을 입히는 시유 과정을 거치는데요. 유약으로 광택을 더하고 단단함을 높인 도자기는 다시 한번 가마로 이동.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또다시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 불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사람 손으로 할 건 다 했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오랜 노하우로 해서 이제 잘 되면 좋겠지만은 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제 불이 또 만들어내는 그런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뭐 많은 변화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저희들이 흔히 불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혼이 스민다고 믿는 권은주 도예가 그의 진심이 담긴 만큼 뜨거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할 겁니다. 오늘 또 도자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형 과정을 마친 자기의 문양을 새겨넣는데요.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과 무병장수를 뜻하는 당초문, 무늬를 반복적으로 그려내 부귀영화와 무병장수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까지 더합니다. 도자기 문양이 단순한 이렇게 그림이 아니었고요. 우리 전통작에 들어있는 모든 문양은 거기에 담겨있는 뜻들이 다 있어요.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진 모란 당초문을 담아낸 도자기에 그만의 색깔을 입혀내는데요. 황토 속 철 성분으로 인해 오묘한 빛깔을 띠는 철체 청자는 권은주 도예가가 가장 좋아하는 청자 기법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네. 선생님, 이번에는 그 저희 유럽 시리즈 성 시리즈 중에 이제는 동유럽 쪽이에요. 그 전해체보다 이렇게 네. 뭔가 좀 꽉 찬 느낌은. 네네네네. 양각 음각 다 기법 써가지고 파면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조각을 한 뒤에 구워내는 도자기와 달리 초벌구이를 맞춰 단단해진 표면에 그림을 새기는데요. 돌을 조각하는 전각칼을 이용한 이 작업은 한평생 도자기를 만들어 온 권은주 도예가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깨지는 이런 느낌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도자기 쪽에서요? 저도 이쪽에서 또 배워야 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찾고 이렇게 전통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이상의 무슨 발전을 가져간다는 건 좋잖아요. 사실 피터우 작가와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작년엔 전통 도자기의 현대적 디자인과 색감을 입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자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청자 본연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는 권은주 도예가. 우리 선생님하고 나만 아는 청자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우리 선생님이 바랬던 것, 또 내가 바랬던 것을 꼭 한번 만들어내고 싶고요. 사라져가는 전통이나 청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책임감 있게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제 앞으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동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권은주 도예가. 그는 오늘도 흙을 통해 인생을 빚어내고 있습니다.